아들이 한쪽 부모를 잃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괜찮아요? 외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응? 응? 아, 제가, 아, 예, 아빠가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세요. 이름? 나이. 아들 봐봐요. 이름. 나이. 이 아들이 한쪽 부모를 잃고 살아야 되는데 부부간에 괜찮아요? 외롭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응? 응? 아, 제가, 아, 예, 아빠가 없어요. 이혼하셨어? 아니요, 이혼한 건 아니고요. 응. 제가 스무 살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아, 임신한지 모르고 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임신한 거 알고, 이제 낳게 됐어요, 혼자. 그럼 미혼모로 낳은 거예요? 어? 아기를? 대단하네, 엄마. 어? 그러면은 이 아이를 지금 엄마 재혼도 안 했어요? 혼자서? 얘가 지금 대학생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가 지금 올해 얘가 지금 마음이 좀 많이 떠 있는 상황인데 엄마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요? 아니, 사이는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 아들이 지금 뭐야 얘가 뭐 지금 올해 운으로 보면 얘가 지금 마음은 지금 되게 수산하게 들어오는데 뭐가 궁금해서 왔어요? 이 아이 때문에 지금 엄마가 고민타가 뭐예요? 엄마가 한 달쯤 전에 같이 밥을 먹다가 얘한테 너희 아빠가 있다는 말을 실수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는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얘가 아빠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지금 저한테 되게 진지하게 아빠가 정말 있냐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니까 저도 그냥 계속 거짓말은 할 수가 없어서 아빠가 어딘가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 얘가, 아빠하고 연락은 해요? 아니요, 저는 그때 20살 때 헤어지고 지금, 아예 모르는 예, 거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제 이름하고 생년월일 정도만 알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얘는 지금 계속 아빠를 찾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얘가 만약에 제가 찾아주고 싶어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빠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그리움이지. 그리움에 있는 건데. 그래, 엄마는 지금 아빠를 찾기를 바래요? 찾기 안 바래? 아니요, 안 바래요. 얘못 찾아. 응? 얘 찾기 좀 힘들 것 같아. 지가 이제 천륜이고, 지금까지 20살 넘게 이제 자라오면서 환경적으로 지가 그리움이지. 올해 수로 보면, 얘가 이렇게 조금 힘든 일을 조금 뜻하지 않는 일을 겪은 그런 운이야. 그러니까 엄마 지금 우리 언니가 걱정하는 거는 아빠 찾을까 봐 혹시 얘가 아빠를 알아서 갈까 봐 그런 거야? 뭐, 갈까봐도 걱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스무 살때 그렇게 헤어졌기 때문에 그 친구는 지금 자기 아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저 얘가 가서 아빠라고 하면 당황하기도 할것 같고, 그리고 그쪽에도 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뭐, 남의 가정에 뭐돌 던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갑자기 이렇게 나타난 아들이 만일에 얘가 찾는다 그러면 아빠를 볼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면 천륜을 찾게 해줘야 되는 게 맞지. 뭐 지도 부모가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아빠에 대한 그리움을 평생 안고 얘가 죽는 날까지 사는 것보다 그런 고통에서 얘가 벗어날 수 있고 아빠라는 거를 남들처럼 자기도 부모가 있다라는 거를 아는 한은 만나는 게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얘가 찾기가 힘들 것 같아. 응? 생년월일을 알고 아빠를 조금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면 근거지를 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어디 사는지는 알 수는 있겠지만 그게 쌍방이 어떤 연락이 서로 간에 돼야 만남이 될것 같은데 크게 내가 봤을 때는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거든. 근데 언니가 좀 두려운 마음이 큰것 같고 이 아이는 그러다가 조금 조숙해지고 이 아이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러다가 말지 않을까 싶어. 자식에 대한 그런 엄마의 어떤 흠에 얘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그런 게더 엄마가 좀 예민하게 더 가는 것 같으니까 좀 아들이 하게끔 내버려 둬봐. 내년 3월에 이제 군대를 가는데 요새 군대가 주어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혹시 얘가 뭐 거기서 다치거나 뭐 따돌림 받거나 그래서 혹시 내가 내년서부터는 활동적인 그런 운보다는 내년서부터는 운으로 보면은 조금 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군대 가서 오히려 더잘될것 같고 사고수나 이런 거는 얘가 얘 조심성 많은 애야 언니. 언니도 조심성 많지만 이 아들도 되게 심중기여하면서 뭐든지 하는 애지 그냥 그렇게 막 하는 애는 아니니까 엄마가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금이야, 오기야, 기운이라고 애써 뗀다, 할머니다. 어? 예, 알았어?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어? 이제 없어요.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요. 예. 잘 가요. 예, 감사합니다. 네.